오늘은 여러 약리학적 효과를 내는 참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나리는 전국의 강이나 냇가 풀숲에 자생해 있고 관상용 및 약용으로 짐텃밭에 키우기도 합니다. 꽃은 7월에 검은 반점의 꽃이 붉게 피고 이는 호피 무늬를 많이 닮았다고 해서 호랑이 꽃이라 부릅니다. 꽃이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워 여름꽃의 제왕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줄기 사이에는 열매처럼 생긴 검고 동그란 주화가 많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점점 떨어져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참나리가 수십 송이씩 무더기로 피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백합은 주화가 없고 꽃이 한 달 정도 일찍 피게 되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나리는 약간 씁쓸하고 씹을 때 진득진득한 맛이 있으며 차가우면서 평안 성질을 지녔습니다. 한방에서는 권단이라 해서 강장제와 진해 천식 만성기관지염, 유선염 폐결핵 위축성이염 등에 쓰입니다. 작용 부위는 폐와 심장 담에 들어가고 알뿌리인 비늘줄기를 약재로 씁니다. 약리작용에서 달인물은 백혈구감소증과 진정작용 피부항종, 골결핵궤양 항염증 및 항균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참나리는 만성기관지염과 폐질환 치료에 많이 적용되며 기침과 천식 갈에 입맛이 쓰고 목이 가려울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논문을 통해서 천식과 기관지염에 대해 매우 우수한 염증 억제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폐기를 고르게 하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임상에서는 폐에 물이 차거나 혹이 생겨 피고름을 뱉으면서 통증을 감소하여 폐암과 폐수종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쓰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암모니아 수에 의해 유발된 마우스의 해수에 대해 지혜작용을 하였고 폐관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기관지 및 호흡기 질환에는 뿌리 10에서 20g을 물에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다음 참나리는 관절염에 잘 듣는 약으로 논문과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이 되어 있고 연골보호와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실험을 통해 참나리 추출물은 인간 연골세포주와 관절 내에서 생성촉진과 구성성분 분해 효소 억제 및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골관절염 모델에서는 관절 내 연골 손상 예방과 개선에 따른 회복 및 통증 억제 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나리 추출액은 약학적 조성물과 기능성 식품 등의 관절염 개선 및 치료 효과를 갖는다는 내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늘줄기에는 통증과 염증을 감소하는 알칼로드가 함유되어 있고 그 밖에 전분과 단백질 지방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참나리 꽃에는 노란과 주황, 붉은 빛의 색소인 비타민 A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력을 밝게 하고 눈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한 시신경을 보호하고 자외선과 당뇨로 인한 망막 손상을 막아주며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진행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막과 눈출혈 안구건조증을 예방해서 시력 증진 및 눈 영양제의 특효제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옛 고서에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리는 것을 치료하는 지체로의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나리는 식용으로 비늘줄기로 죽을 써서 먹을 수가 있고 밥에 넣어 먹거나 국기와 조림 튀김, 덮밥 계란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꽃을 채취해 차로 응용할 수가 있으며 꽃이 너무 활짝 피면 꽃가루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색이 선명한 꽃봉오리를 주로 채취하시면 됩니다. 꽃에는 벌레들이 잘 달라붙어 있고 꽃가루와 특이한 물질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소금을 타서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하나씩 제거해줍니다. 꽃차를 덮을 경우에는 찜솥에 찜채반을 밑에 받쳐두고 물 한 컵 반 정도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김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찜솥에 꽃을 부어주면 되고 골고루 펴서 솥을 바로 닫아줍니다. 찜솥의 품증은 강한 열기로 인해 2분 내외로 살짝만 익히시면 되고 채반을 밑에 깔고 그늘진 곳에 2, 3일 정도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차로 마실 때는 찻잔에 꽃잎을 몇 장 정도 넣은 다음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후에 마시면 됩니다. 또한 다시 2, 3회 정도 재탕을 해서 진액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몇 번 더 우려 마셔도 됩니다. 꽃차는 캡산틴이라는 성분이 암을 억제시키고 당뇨와 간경화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암을 일으킨 실험용지 60마리를 4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에서는 피부암 세포에 대해 높은 억제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참나리는 식용으로 널리 쓰일 정도로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미량의 콜리친이라는 독성이 들어있어 체질에 따라 복통과 설사, 꽃 알러지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